지난 9일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글쓴이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여자친구가 겪고 있는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담당 학급의 한 남학생이 두 사람의 데이트하는 모습을 목격한 뒤부터 선생님은 남자만 잘 꼬시죠 라고 교실에서 막말을 하는가 하면 선생님 뜨밤 보내세요 라는 성희롱성 메시지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도 했지만 아무런 답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교권 추락과 함께 교사들의 업무 만족도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2020년 1,197건이었고요. 지난해에는 3,035건으로 2.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교사 노동조합 연맹이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는 교사가 87%에 달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3학년 학생 A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원평가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비하하는가 하면 김정은 기쁨 조나 해라 등의 내용을 적어냈습니다. 익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울 거란 예상과 달리 교사와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글 작성자가 A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A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A군 측은 퇴학 처분 재심 청구 절차 등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갑자기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와 휴대전화를 든 채 냅다 누워버립니다. 수업 중인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치 촬영하듯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보다 못해 같은 방 한 학생들이 제지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맞는 행동이냐? 교실 한쪽에선 상의를 완전히 벗고 앉아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수년 전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교사가 학생에게 빗자루로 맞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크게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특정이다, 특정. 아프겠다. 선생님 있네요. 얘들아,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돼. 지난해 한 교사는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을 깨웠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 2021년 2,2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폭증을 했고요. 작년엔 3천 건에 달할 걸로 교육부는 분석했습니다. 교권 침해 보험이라는 것도 생겼는데 지난 2018년에 이 특약이 출시되고 지난해까지 이 가입자 수는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교권 침해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희롱에다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 녹음해 배포하는 행위로 규정됐었는데 앞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추가됐습니다. 좀 더 넓게 해석되는 셈이죠. 교사의 제지에도 엎드려 자거나 교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태까지 교권 침해가 아니었어?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생활지도를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재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징계 수위는 교내 봉사부터 심하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등입니다.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징계를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권 침해로 징계를 받으면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김민재 씨. 갑작스런 아동학대 신고에 지난 한 해를 악몽처럼 보냈습니다. 내 친구가 우리 선생님한테 허벅지를 만짐을 당했다. 뭐 시험지를 전부 다 맞았다. 머리를 쓰다듬게 이제 기분이 나빴다라고 신고를 한 거죠.
즉각적인 출근 금지에 8개월 넘게 이어진 경찰 그리고 검찰 조사. 하지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꾸며낸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자꾸 간섭한다. 우리가 선생님한테 이제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몰아내자. 거기에서 모여있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다행히 무혐의로 끝났지만 아동학대는 의심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해 무고를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황당한 아동학대 신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쪽 엄마의 사과를 받아내라. 그걸 받아내지 않았다는 거에 불만을 품고 심지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동학대법은 지난 2014년 제정돼 학교에서 체벌을 빙자한 교사들의 폭력을 막는 데 활용됐습니다. 교사들은 이 법이 강력 사건 때마다 강화되면서 지금 현장 교사들에게는 마치 저승사자법처럼 됐다고 주장합니다. 선생님께서 칭찬 스티커를 부여했다고 해서 그게 아동학대다, 정서적 아동학대다. 왜냐면 우리 아이가 칭찬 스티커를 못 받아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차라리 선생님도 요새는 바디캠을 하고 수업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학생 인권을 명분으로 벌어지는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도 심각합니다. 최근 5년 사이 70% 이상의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고 4명 중 1명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해치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제재 수단을 관련 교육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심호섭입니다. 자녀가 같은 반 친구와 다퉜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 교사에게 항의하는 한 초등학교 학부모. 다른 학생 하나로 인해가지고 막말로 정신병 걸리면 나 신나 책임질 거야. 상대 학생을 전학시키라고 요구하더니 급기야 교사에게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밥좀 밖에 사람들이 뭐고 도대체? 당신 어디 있는데? 교무실로 가면 되나?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수업 도중 교단에 들어눕거나 우통을 전부 벗은 학생도 함부로 제지할 수 없습니다. 생활지도에 나섰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도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좀 억양을 높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며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교사를 신고했습니다. 물론 문제의 교사들도 없지 않겠지만 학생지도에 의혹을 보였다가 되레 곤란을 겪는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교사단체에 접수된 교원 침해 신고는 6년 만에 가장 많아졌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소송까지 간 건수는 4년 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교사 10명 중 9명은 최근 1년 새 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명퇴 도움이라고 말해요. 그런 학부모를요. 이런 학부모를 만나고 나서 명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학생과 교사, 보호자가 상호 존중하고 교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교원단체들은 일단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신고 대상에서 빼 아니면 말고 식의 무고를 막는 걸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SBS 인태우입니다.